닥터스 위더풀도 뭐니 혹시 뭐니 아니? 국경없는 의사회 이제 뭐라고 알려진 이걸로 알려진 국경없는 의사회가 was found 설립되었죠. 1971년도에 작은 그룹의 프랑스 의사들에 의해서 그들 믿었죠. 뭐라고 믿었어?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죠. 의학적인 치료에 뭐에 상관없이 인종, 종교, 성, 정치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거는 국경없는 의사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다음에 그것은 첫 번째 비정부 기구였죠. 근데 뭐한? 제공한 이머전시 긴급 의료 어시스턴스 뭐라고 할까? 구제? 구조? 도움? 아무튼 도움을 제공한 사적이며 프라피 이익인데 논의부터 생각해 뭐야? 이견 비영리 단체가 하는 거지. 개인적 사적 비영리 단체로서 MSF는 그것은 at the forefront 그제 앞에 있었죠. 전방에 있었지. 뭐해? 응급 건강 건강치료 뭐라고 하지? 있어버리면 뭐냐? 막 응급 막 앰뷸런스 하고 또 없는 걸 뭐라고 하지? 응급 건강 케어를 뭐라고 하지? 역시 우리말로 뭔지 알겠지? 머릿속에 그리장이야. 응급 건강 치료에 대한 제일 선봉에 있는 거죠. 몸뿐만 아니라 치료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뭐 어떤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뭐로? 엔데믹 디즈가 뭐죠? 풍토병이 뭐예요? 풍토병 그러니까 말라리아 뒤에 그 지방에만 있는 병 있잖아. 그걸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치? 한국에도 있지 않아요? 한국에도 있겠죠. 지역마다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은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 주요한 건강의 치료를 제공하죠. 그리고 그것은 수행하는데 뭘 수행해줘? 수술을 수행해주고 운영하는데 뭘 운영해? 영양 프로그램 운영하고 훈련시키는데 지역의 의료 퍼스넬 하면 퍼스널이나 퍼스넬이야 직원들 의료원 의료 관련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프로바이드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줘? 정신 건강에 정신적인 건강에 돌봄 또한 제공해 주는 거죠. 맞는 것 같지?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이게 헬스케어가 뭐냐면 4번인 것 같지 지금 느낌에? 근데 주된 관심 많은 사람의 관심이 헬스케어는 제한되어 있는데 뭐로 되어 있다? 디벨롭 컨트리 하면 선진국 얘기하는 거지. 선진국에 제한돼 있다. 말이 안 되지 지금. 그치? 이상하고. 왜냐면 지금 국경정서에 얘기해야 되니까. 뭘 통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단체가 다루고 있는데 뭘 다루고 있어? 만성적인 질병을 다루고 있죠. 뭐와 같은 말라리아나 어떤 슬리핑 스키니스라든지 또는 에이즈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브링스 가지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치료를 뭐로 가지고 있죠? 어디로 가지고 있어? 멀리 떨어지고 고립되어진 지역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자원과 훈련이 제한되어진 그런 곳을 가지고 있는 거죠.